안녕하세요. 명원 다육입니다. 이제 9월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아침이나 저녁에는 서늘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가 다육식물이 잘 생장하는 시기이죠. 기본적으로 다육식물들이 잘 성장하는 시기는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봄과 청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죠. 그러나 무더운 여름이 지나간 지금도 낮에는 30도 이상 올라가는데 아직까지는 햇빛이 강하고 날씨가 모두 통풍을 잘 시켜줘야 합니다. 특히 올해 여름은 무척 덥고 습해서 식물들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서히 다육식물에 대하여 몇 가지 해주어야 할 일들이 있죠. 먼저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분갈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분갈이는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1년이나 2년마다 해주는 것이 좋고요. 10월이 넘어가면 기온이 떨어져 뿌리 생성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름에 각종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어 있으므로 이제 살충제와 살균제를 뿌려 병충해와 무릎병 등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살충제와 살균제는 일주일 간격으로 3회 정도 뿌려주면 기존에 있던 병충해를 제거하고 예방할 수 있죠. 물은 살충제와 살균제를 주고 나서는 2, 3일간은 물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여름과 겨울에는 품종에 따라 물을 줄여주고 단수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제 가을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간수를 조금씩 늘려줘도 됩니다. 또한 뿌리가 활성화되는 시기에 영양제나 칼슘을 주면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